다음으로는 커뮤니티 케어실의 복지재단의 서비스 경영 모델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성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장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기는 토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아이 그럼 뭐 제가 하죠 뭐 회장님 그렇게 수락을 했는데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저한테 아니 주제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아니 이 주제가 복지재단이 커뮤니티 케어하고 연관된 건데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의 자문단장도 맡고 계시고 전직 복지재단 대표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이걸 안 맡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어거지로 맡다 보니까 사실 오늘 광주에서 서울을 이쪽 평택까지 차를 운전해오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19에 2.0이 돼서 우리 플로어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앞에 우리 장영신 실장님이나 박영란 교수님께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설명들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꼭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이고 왜 등장했고 무엇이 과제이고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꼭지였고 두 번째가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커뮤니티 케어가 대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꼭지는 이미 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꼭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미 이렇게 넘기기만 해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꼭지입니다.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에 서울에서 서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역 17개 지자체 가운데서 9개 광역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작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중첩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광역복지재단을 광역사회서비스원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 가서 보니까 11개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됐다라고 오늘 아침 홈피에 가서 보니까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는 11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7개가 지금 만들어졌고 금년 말 내년 초까지 11개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9개의 광역 지자체의 복지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들은 이제 크게 정책 연구, 네트워크 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 모색, 평가 인증, 위탁사업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광역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 복지재단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평택도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보면 50만 인구가 이상인 곳,
그 다음에 10만에서 50만, 그 다음에 10만 미만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만은 약 29개의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5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금과 배분, 두 번째가 연구, 세 번째가 기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제 16개의 지자체에서 모금하고 배분한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11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김해하고 청주, 강서구 같은 연구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역할이라든가 현재까지 우리 평택 복지재단에도 보니까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제가 광주복지재단의 대표를 할 때 우리 재단에서 만들어냈던 연구물들을 보면서 평택 복지재단의 인원과 연구 역량, 그 다음에 특히 기초지자체가 청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아휴. 이거 뭐 나 광주복지재단에 있을 때 뭐 잘한다고 했는데 형편없이 했구나 하는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 제 얘기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화두로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도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반대 얘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 있어서의 기초 지자체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연관된 커뮤니티 케어.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두 다 수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금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는 사회보장 계획을 또 수립토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초지자체에서 과연 얼마만큼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또 보니까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에 또는 그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따로 무슨 다른 연구 따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계획 속에 잘 모니터링 해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역 복지의 이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역사회 복지재단이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는 욕구조사라든가 뭐 지역사회 복지가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광주 서구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12월 8일 날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복지 계획들을 어떻게 잘 이행했는가, 어떻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시상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광주 서구가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주 꼼꼼하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광주서구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복지재단의 연구원을 저희가 이제 초빙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대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가 그 교수님들하고 아주 그 밀도 있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모니터링으로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 변화돼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내년도 계획들을 다시 재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9개 지자체에 있는 복지재단은 가장 근본이 되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시행계획을 재편성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위원장이시고 11개 부처 장관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중앙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통과된 것이 이제 사회보장 기본 계획입니다. 그 기본 계획에 이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정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에 박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공의 역할이 너무 약하다. 이것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여러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채택하고 했죠. 그랬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기본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 수립되려면은 각 시도에 지역 사회보장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사회보장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가는데 그 밑받침을 기초 지자체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초 지자체에 있는 복지재단이 사회 서비스도 기능을 전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까지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주변 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바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지자체 가운데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7개 소가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 대구, 경남이 작년에 제 1차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죠. 사회서비스로 설립을 했죠. 그런데 그 4개 지자체 가운데서 서울하고 경기는 복지재단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광역지자체에 복지재단이 없는 곳은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 전환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은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이 개설을 보류 중인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사회서비스원을 1차적으로 만들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이건 국가 국책사업에 조금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금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 넘기는 데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전화를 못하고 2년 동안 유보한 상태에서 복지재단은 2년 동안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주요 사업 공약사업의 일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조금 이따 얘기했습니다만은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아직 통과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이름이 뭐냐면 사회서비스 공단이었어요. 두 번째 이름이 사회서비스 진흥원이었어요. 세 번째 지금 가가지고 사회서비스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야에서 각각 사회서비스법을 제출하는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사회서비스 기능이 전환이 필요한데 광역단체는 지금 이런 현상에 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전환은 필요한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다. 모금하고 배분, 연구, 그 다음에 수탁시설 운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커뮤니티 케어를 지자체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수용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박영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서비스들을 한 6개를 2개로 압축시켜가지고 기본형하고 이제 중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10만 명을 더해서 금년에 한 45만 명 목표로 하고 있죠. 작년에 35만 명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 운영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데는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광주도 좀 반대가 좀 있었어요, 상당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연합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했거든요. 그럼 왜 그게 갈렸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교란의 문제가 생긴다. 지금 현재 통계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 40만 명에게 40만 명의 인원에게 약 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고 조금 이따 자세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 찬성하는 거냐? 그것은 사회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급여가 일단 상승이 될 수가 있고 지역 간의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했을 때 지역 간의 이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급여도 올라가고 승진의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설 직원 입장에서는 찬성의 기류가 많이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사회서비스원이 광역 자체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광역 현재처럼 광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있을 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사례는 어쩌냐면 5개 구가 있는데 5개 구청장 회의에 사회서비스원과 합동으로 MOU 체결한 안이 5개 구청장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5개 구청장 전원 반대해서 그것이 묵살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시설 한번 봅시다. 광주 서구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6억 3천만의 국비와 시비를 받습니다. 1억 3천만이 국비고 시비고 구비가 약 5억입니다. 근데 구비에서 5억을 냈는데 이 시설이 사회서비스 운영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에서 하는데 만일에
그 시설장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할 때는 지금 현재 같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은 광역서비스원에서 운영할 때는 바로 조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에다 주게 되면은 한 단계 더 상급자를 모시는 듯한, 그 다음에 직접적인 통솔권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는데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에 참여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서구에 통합재가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광역서비스원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문제, 광역자치단체 해결책은 없는 것이냐? 그럼 광역 단위의 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형제원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형제원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광역서비스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설립한 노인복지에서, 광주공원에 노인들이 이제 많이 집결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만들었어요. 그 시립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가 있어요. 시립보호작업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립으로 만든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어요. 이런 시설들은 시의 이제 광역 단위에서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로 만들어서 그 사회서비스를 그걸 위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위탁을 하려고 하지, 수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광역단에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처럼 공공성이 큰 시설들은 그건 광역단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시설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제공, 대체 인력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 예를 들자면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복지시설, 이건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의성군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에서 의성군에 있는 거의 모든 시설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짓수를 세다가 이거 면 단위마다 있는 어린이집을 개별로 세야 되나 하다가 20개 정도 세다가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세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시설을 의성군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11군데에서 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복지재단들이 어떠한 이제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커뮤니티 케어와 연관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홈피에 들어가서 봤더니만은 와서 봤더니만 대체 이런 걸 만들게 됐을 때, 이건 아마 제가 이걸 처음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케어 등급을 신설하자.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기 요양에서 하고 있는 등급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등부터 4등급까지 있고, 치매 등급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46점부터 51점까지의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만은 금년도에 117만 명이 장기용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83만 9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설 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가 방문 요양이라든가 뭐 방문 목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외자들이 몇 명이냐면 14만 8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4만 8천 명은 어떤 인원으로 보이냐면은 우리가 맞춤형 돌봄 통합 서비스에서 중점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서 돌보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가 사회적인 입원, 다시 말해서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집에서 돌볼 사람, 밥은 누가 해줄 것이며 병원은 누가 데리고 갈 것이며 약은 어떻게 다룰 것이며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입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지금 현재의 맞돌 사업에서 중점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사람 플러스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서 떨어진 사람 플러스 두 가지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원하는 사람,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병원에 있거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케어를 받고 싶다고 하는 어른들이 57%가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을 추스리게 되면 제 생각을 따르면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잘 케어를 하게 되게 되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요양시설이라든가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고 병원에 가 계시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서 중점 대상군으로 해당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서 떨어져서 점수대는 뭐 40점에서 45점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커뮤니티 케어 등급으로 해서 우리 기초지자체의 복지재단이 기초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분들을 케어하면은 사회서비스 기초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제대로 인볼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법이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지자체의 장들의 연합체가 있고 기초지자체의 의장단 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데서 국회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을 광역은 업무를 아까 얘기했듯이 한계를 딱 주는 겁니다. 공공성이 강한 것, 그다음에 서비스를 더 이상 수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자,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해서 그건 광역이 하고 나머지 기초지자체에서 커뮤니티 케어 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진정으로 그것이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 지방 분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사업, 정신 요양시설이라든가 세계사업 빼고는 전부 다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다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면은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하고 없는 곳은 신설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된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앞으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것들이 저는 이제 이것이 꼭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바 논점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으니까 좋은 또 우리 연구자들의 토론도 함께 들으면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은 교수님 발표로 고생하셨습니다. 장은 교수님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속 계시다가 최근에 광주복지재단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도 아마 체화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그 대표적인 거로 꼭 남들 주장하신 것은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은
재단을 사회서비스 원으로 이 기능을 전환하자, 또 설립법을 개정하자, 이건 굉장히 광역에 이어서 기초까지 서비스 원을 설립하는 남들 아주 좀 이슈되는 그런 제 은으로 봅니다. 예.